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그날의 승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승리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은 복잡한 해안 지형과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 그리고 협소한 수로를 가지고 있어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인천 지역 내 북한군의 상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첩보부대를 편성합니다. 이들은 8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인천 앞바다 영흥도에 상륙해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일명 엑스레이 작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누어 북한군과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중 임병래 중위는 인천으로 잠입해서 밤낮으로 영흥도와 인천을 오가며 첩보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작원과 접선하여 서울 지역까지 첩보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디데이 2주 전 해군 첩보부대는 영흥도에 도착한 유엔군 사령부 클라크 미 해군 대위에게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는 인천 지역 북한군의 병력, 기뢰 부설 현황, 상륙 지점 지형, 상륙 작전 성공의 필수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이틀 앞둔 9월 13일 해군 첩보부대에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업무 처리를 위해 임병래 중위를 포함한 6명의 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원들은 해군 함정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9월 14일 자정, 대부도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의 대대병력이 대원들이 남아있는 영흥도를 공격합니다. 남아있던 해군 첩보부대 6명과 영흥도 청년위용대 30여 명이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심리포 해안가에서 북한군에게 포위가 됩니다. 첩보대원 중 4명은 숨겨두었던 보트를 타고 겨우 탈출에 성공하죠. 하지만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2등 병조는 나머지 대원들을 탈출시키고자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밀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자결하였습니다. 다음날 유엔군과 국군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북한군의 허를 찌르고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다시금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2등 병조의 결연한 용기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와 미국 정부는 두 영웅의 공적을 기려 은성 훈장과 을지 무공 훈장을 추서했으며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10번 함과 11번 함을 임병래 함 그리고 홍시욱 함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두 함정은 그 두 영웅들처럼 지금도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국민과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